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의 축제인 2019년 뿌리포럼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뿌리교육재단 조진행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10년 창립 10주년 행사에는 제가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으로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2000년 2월에 설립된 뿌리교육재단은 한인동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인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한인 2세, 3세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인류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써주신 뿌리교육재단의 역대 임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AI, IoT, 로보틱스, 5G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식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므로써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도전정신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뿌리교육재단의 모국 방문 사업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교육재단과 고려대학교는 장기적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여 2019년 올해부터 다시 청소년 모국 방문 사업을 공동 주관합니다. 한인동포 청소년들이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고 최근의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숭고한 과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안타깝게도 60명의 학생만 선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국 방문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여 원하는 학생 모두가 이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뿌리교육재단과 고려대학교가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뉴욕에서 생업과 지역발전 그리고 자녀교육에 애쓰시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2019년 뿌리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뿌리교육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